맛있겠다. 언니, 또 더 갈래요? 언니, 비비큐에서. 유치원 버스도 있어. 이런 건 너무 귀엽다. 슈퍼히어로 걸즈가 있어요. 라이트 타워. 보트가 안 보이게. 아. 애들이 길 못 찾을 때 불 비춰주는 등대. 스타디움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하는 콘서트는 지금 동방신기가 작년부터 했었던 그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고요. 부산 스타디움이 한 번에 7만 3천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3일 연속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최초래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예요. 드디어 왔어요.
볼 거예요. 어린 아이가 루커스만 있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의외로 부모님이랑 같이 온 어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안심이 되네요. 루카스도 굉장히 의외로 좋아하고 엄청 신나게 잘 봤어요. 지금 앵콜곡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칸센을 타고 올라가야 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도쿄돔 때도 느꼈지만 진짜 엄청나게 넓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 문화의 문화예술의 힘 아니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끝나고 나와서 굿즈를 사려고 했는데 문을 다 닫았네요. 바람막이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가수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어요. 무방신기 공연 잘 보고 무사히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교복 입고 있을 때 동방신기가 데뷔를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되면 아이랑 손잡고 꼭 콘서트를 같이 가야지 막 그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로 루카스 손을 잡고 동방신기 콘서트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막 담겨있는 노래들을 루카스가 같이 들으면서 좋아해주니까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활동해준 두 사람한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안녕. 잘 다녀와. 지금 긴자에 가고 있어요. 날씨가 완전 한여름같이 너무 더워요. 날씨가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이거 배추 절인 것도 예전에는 별로였다? 나도 스피커를 새로 샀어요. 인터넷으로 볼 때는 좀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이거는 충전기래요. 올려놓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그냥 충전기도 같이 샀어요.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
오늘 비가 와서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나베에 국물을 고를 수가 있어서 매운 맛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주 오는 곳이에요. 내꺼 줄게. 아니요. 많이 먹으니까. 먹을까? 아, 고기 나. 아, 그만해. 귀찮아. 여기 하지 마라. 여기. 나는 빨리 먹어. 여긴 엄마. 너무 다 됐어요. 빨리 건져요. 아, 먹자. 빨리 건져야 돼요. 기자님이 좀 가. 옆으로 좀 가. 떨어져. 되게 오랜만에 왔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 엄청 오랜만이다. 아닌데 두 번밖에 안 갔는데. 그런데 두 번째인데. 아빠 말 안 들어서 까먹었잖아. 까먹었어? 아빠 듣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두 개야? 응. 엄마 좀 비켜봐. 비켜봐. 엄마 이제 왼쪽 어깨 쓰라려. 뭐 먹지? 아, 나랑 똑같은 거 먹어주면 안 돼? 아, 싫어. 똑같은.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왕 먹는 거 프리미엄을 먹을래. 이제 가면 되겠다. 가세요. 차 없어요. 비스코시를 차로 처음 하거든. 네, 저도 화이트에서 어떻게 되고 케이스와 일어나기 나카미다 케이스. 저 새우 맛있어. 제가 엄마를 싫어해 고사라고 싫었다. 맞아. 코가 확실히 신선하니까 향이 너무 좋아. 루카스 픽업하러 갈 시간 돼가지고 저만 먼저 나왔어요.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산 팬케이크 가루로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우와. 싫어. 어, 엄마. 했어.
열어봐. 열어봐. 진짜 특이해. 과자가 들어있어. 아닌데? 숟가락으로 먹어. 손으로 먹지 말고. 맛 없어 보여. 역시 맛없다. 아이 잘 먹네. 이번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쓰는 수영복은 이런 걸 입어야 돼요. 무늬 없는 곤색. 수영복은 긴 바지 타입을 사왔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다리미로 붙이는 거예요. 오리야 발 맛있니? 오리야! 수영복이야. 응? 거기 누우면 어떡해. 오리야. 거기 누우면 어떡해. 야, 네 거 아니야. 주세요. 아이, 수영복에 구멍 나거든. 이건 줘. 왜 핥어? 망토처럼 생긴 수건이 있어요. 보통 일본 아이들은 이런 형태의 타올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수영 모자는 학년별로 색깔이 나눠져 있는데 루카슨의 학년은 파란색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수영 레벨에 따라서 표식을 붙이려고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용 고글은 렌즈에 색깔이 없는 걸 골랐어요. 수영 수업은 매일 이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아침마다 보호자가 체온을 재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수영 수업은 10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에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도시락을 아마 버스 안에서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흘리지 않게끔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도시락에 싸봤어요. 예쁘다. 너무 심플하게 하면 안 되지. 심플하게. 접시 그림 좀 봐. 제가 진샤이의 머리合わせ でございます. 대말から 金華豚を 使いました. 튀겼어. 덩어리로. 덩어리로. 해파리 식감 너무 좋다. 맛있다. 아니 음식 어떻게 강하지 않아? 얘는 무슨 너무 맛있다. 아, 생선 간이 너무 잘 됐어. ハワテッチャだね。いい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ネギときゅうりを一緒にお向けいたしますが、皆様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失礼いたします。
먹어볼까. 근데 김치 크게 준다. 뭐야 이거? 엄청 크게 들어있지. 어, 되게 두껍다. 이거는 딱. 맛있다. 너무 상큼하다. 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많이 들어있다. 나 베이킹도 이렇게 많이 넣어준 거 처음 봐. 여기 진짜 재료를 아끼질 않는다. 어, 그래서 잘 되나 보다. 쿠킹가 하면 되겠네. 이거 처음 봤어. 어, 진짜 재료를 엄청 많이 쓰네. 맛있겠다. 짜장을 일단 먹겠습니다. 중국식의 바베큐 소스에 炒めてあります. 고기보다 훨씬 연하다. 어, 그러네. 다 맛있네. 아, 다 술안주네. 아, 밖에 해 나오고 너무 좋다. 진짜 쪼꼬매. 어머! 생일이라고! 아, 엄마 너무 센스있다. 나 찍어줄까? 아, 예뻐. 요런 거 세일할 때 요런 거는 이거 꼭 그 떡 그거 같다. 절편? 절편. 뭐가? 이거 이렇게 맥주 잔 너무 귀여워. 술 잔이 진짜 예쁘죠? 루카스는 오늘 소풍 갔다 와서 복장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뻐해. 요즘 제일 좋아하는 우편함 확인하기를 하고 있어요. 루카스가 소풍 다녀와서 쓴 그림일기예요. 수족관에 가서 펭귄을 봐서 엄청 귀여웠고 도시락이 맛있었다고 썼어요.